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 MBC 특집 다큐멘터리 '그 쇳물 쓰지 마라'에 대한 지역사회 반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를 비롯해 지역의 상인들까지 포스코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노동자의 직업병 실태와 인근 주민에 대한 공해 문제를 고발한 포항 MBC 특집 다큐멘터리 '그 쇳물 쓰지 마라'. 방송 이후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 노조는 포항 시민에 대한 협박성 성명문을 내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대기업 노조의 어이없는 행태에 대해 이후 각계의 비판이 잇따랐지만 포스코 노조와 포스코 경영진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포항 지역 시민단체와 상인들이 포스코 본사 앞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포스코 최종무 회장은 적극 포항 시민 협박 사건에 대해 사죄하라. 상인들은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지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겠다는 협박성 선언을 하고도 노조와 경영진은 사과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포항 시민들의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희생을 다 감수하고 그 기업이 우뚝 일어선 건데, 포항 경제를 힘들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지역 발전을 위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왔는데도 포스코는 포항 시민들에게 모욕감을 줬다며 포스코는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공개하고 포항 시민과 함께 이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수욕장 있잖아요. 그때 가면은 정말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포항 시민들은 그 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특히 포스코 경영진이 사태를 방관하고 오히려 지역 언론의 역할을 수행한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포항 경제와 정치를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더 이상 포항 시민들은 참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를 만든 노동자들은 포항 시민들이었어요. 포항시의 주인은 포항 시민들이지 포스코가 아닙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